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6일 날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국민혁명당 전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첫 번째 변론 준비길이 시작됐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걸어서 절차가 진행된 것은 국민혁명당의 소송이 처음이자 거의 유일합니다. 비겁한 미래통합당은 아예 비례대표에서도 어떤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변론 준비길에 국민혁명당의 선거 무효소송 변호를 맡고 있는 유성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와 관련된 변론 준비길은 정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이니만큼 지역구 단순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인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심을 맡고 있는 민유숙 대법관은 실망스럽게도 또 우리가 익히 기대한 바처럼 변론기일과 검증기일의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앞으로 대법원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더 끌어갈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변론 준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혁명당 당원이 엄연히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 10군데 가운데서는 국민혁명당에 기표한 투표지가 단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산 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국민혁명당에서는 총 7개 선거구에 대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전거 보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부정선거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그건 각오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에서 이명규, 구주화, 고영일, 강영재, 문수정, 유승수 변호사 등총 10여 명의 변호인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과 그리고 오랜 그런 선거소송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9월 5일날 비례대표 준비기일과 관련해서 유성수 변호사는 클린선거 시민행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 안에 향후에 재검표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가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린 시민행동의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지역구에 재검표 잇단 부적 의혹이 나오고 비례대표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올 것인가? 문정권 수호가 아닌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법원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총선이 끝난 지 무려 1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4개월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결정도는 재판해야 되고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의 법정 기한을 무려 10개월이나 경과시켜서 명백히 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구 재검표에 나타난 괴이한 현상을 볼때 새발의 피자 조족지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인천 연수구 이후 약두달 동안 진행된 지역구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셀 수도 없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사전선거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와 중첩되어 인쇄된 투표지, 이른바 배추잎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직선거법 제249조 1항 투표 위조 또는 정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청와대의 사의를 피력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판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4.15 총선 직후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각 투표구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의 부정표가 투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당일 지역구 투표 성향과 비례대표 투표 비율이 두드러지게 서로 다른 지나친 교차 투표가 일어났던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민혁명당, 이전에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하지만 투표 감시 선거 참관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재판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즉 재검표를 포함한 모든 재판 과정은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증거물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 과정은 촬영이 허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판결도 생방송 중계가 허용되었다는 전례를 볼 때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선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두 번째는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 상태 등 투표지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바로 현장에서 재현 등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순한 표만 세는 재검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90일 전, 즉 2021년 12월 초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불행히도 대법관들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대법관들의 발언과 재검표 가운데서 결정사항도 낱낱이 공개돼야 됩니다. 61년 전 경제 환경과 교육 수준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할 때도 민주공화국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3.15 부정선거에 한거했습니다. 환갑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열린 사회의 적들이 얄팍한 눈속임으로 애국시민들을 기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만일 남김없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와 최전선 그 선두에 열의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나설 것입니다. 2021년도 9일 6일날 클린선거 시민행동.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작의 그런 양이나 질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끝까지 아마 버틸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심을 맡았던 민유숙 대법관도 계속해서 뭉개고 미적거릴 그런 의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 9월 6일 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된 변론 준비기일의 최종 결과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여타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9월 6일 날 그런 변론 준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대표 변호사라든지 또 한성전 씨의 그런 주장을 앞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